60대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1시간 10분을 달려 목적지인 창원의 한 주택가에 도착했고 요금은 57,700원이 나왔는데 도착 직후 여성은 인근 건물을 가리키며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 5분도 안 걸린다고 말합니다. 저기가 어디냐는 물음엔 집이라고 답했는데요. A씨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라고 하자 여성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 요금을 확인하고는 건물 오른쪽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돈 없으면 걸어다니세요. 남의 수고를 갈취하지 마시고요. 1시간 기다린 기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음부턴 휴대전화라도 받아놓으면 좋겠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